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동해선 철도 건설이 피해를 더욱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어 인과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에 반입된 방패물에서 데이터 분석 오류가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초 분석 오류를 일으킨 원자력연구원이 검증을 맡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조한 경찰 신분증으로 경찰 행세를 하며 전국을 돌며 금품을 빼앗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